정세희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홍보 파트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증진시키고자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나고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광주의 기본 정신인 5.18 정신을 가장 의미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5.18이라고 하면은 뭐 주먹밥이라든지 헌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들이 다 자원봉사의 하나의 분야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원봉사자이고 그러한 자원봉사자들과 최대한 많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기관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채용 받았길래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 대 사람이 소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뭐 특별한 기억이 남는 그러한 추억보다는 좀 감동을 많이 먹었던 것이 저희 센터에서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재난재해가 닥쳐왔을 때 봉사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새벽부터 저희 차를 타고 같이 포항이나 뭐 울산 등으로 이동을 해주셨던 그런 봉사자분들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사실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좀 흥미있고 재미있는 여가와 함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모색하고 찾아내서 그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봉사활동의 재미를 심어주고 싶습니다.